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 윤남은 목사. 2019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매누아 청지기 마을 카페에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유대인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새해를 나팔절부터 한번 공부해 가 보려고 합니다. 그 나팔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쇼파르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로쉬 하샤나 라는 것은 새해 첫날이다, 뭐 아침이 밝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움 테루아라는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나팔 소리다, 요움은 데이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의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고 시작해서 그 나팔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나팔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해서 이 시내산에서 울려오는 그 나팔 소리, 그게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팔이 불려올 때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올 대속죄의 날 용키프르의 날도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은나팔은 1년에 두 번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은을 부셔서 또 물과 산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에 넣은 후 또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지한 다음에 꺼내서 또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나팔을 만드는 그 은나팔이 중요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나팔은 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보석으로 만든 것으로 아주 퓨어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 은은 특징이 빛으로 빛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메시아의 순전한 삶,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은나팔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내가 은나팔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셔져서 물과 산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불에 넣은 후 정금과 같이 나와서 또 망치로 한참 두들김을 당한 후에 이렇게 비로소 나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닦아서 윤기를 내지 않으면 색이 변하는 것이 은의 단점인데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은나팔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의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공기로부터 나오는데 사실 폐활량이 좋지 않으면 나팔의 소리는 나오지 않죠. 이 공기, 폐활량 이 모두가 근본 원어는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마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내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들이마시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호흡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폐활량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진리의 나팔을 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내가 바로 은나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나팔, 양각 나팔이 나오는데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불었는데 현대 유대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쇼파르를 부를 줄 압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들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사실 예전에는 그 제사장들이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음을 잡아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불어보면 참으로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 때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새해를 알리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알릴 때 그럴 때마다 나팔은 꼭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소집한다든지 회중에게 무엇을 알리는 것을 소집할 때 그럴 때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는 또 무기같이 또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그때 또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이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 이 연주는 지금 우리 교회 신년 예배 때 유대인들 그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쇼파르를 불러줬는데 저는 쇼파르를 불지 않기 때문에 이 연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테키아, 쉐바람, 테루아. 그래서 길게 한 번, 또 산처럼 곡선 세 번, 그리고 아홉 번 작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부른다고 하는데 지금 연주한 분들은 어떻게 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 명이 끝까지 부르는 것은 그 테루아 다음에 또 이렇게 불려지는 것으로 그 연주자들이 목소리가 숨이 쉬어질 때까지 길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뭐 폐활량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는 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때 부는 것입니다. 왜 나팔은 두 사람이 부는가? 근데 성경에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리고 제자들 두 명을 또 파송하고 부부도 두 명을 함께 짝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두 명의 의미는 위트니스, 그 증인의 의미로서 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꼭 두 사람이 함께 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증인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두 명인지 아니면 두 공동체인지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논증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팔을 두 사람이 부는 이유는 witness, 증인의 역할로 그렇게 두 사람이 분다고 합니다. 나팔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팔은 나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성경에서는 실제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이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팔 같은 역할을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팔이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나팔 같은 소리,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팔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는 거룩한 악기지만 악기 이상의 것입니다. 전쟁을 알릴 때, 절기를 알릴 때,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러 알렸고요. 이것이 나팔이 검은 것 같이 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우리 크리스찬 입에서 세상을 향해 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부른 나팔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이 되는 나팔입니까? 모든 악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기가 좋아도 연주하는 사람이 잘 연주하지 못하면 그 소리는 또 죽은 소리가 되고, 또 연주를 또 안 하는 분이 있고, 아무리 그 자기가 솜씨가 있어도 안 하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또 연주를 못하는 악기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팔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좋은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나팔을 잘 불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 불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 가서나 입을 열어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갖고 있습니까?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잡음이 나는 나팔입니까? 소음이 나는 나팔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팔의 연주는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곧 나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1차 정신 차리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칼이 내 머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또 들렸다고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각하고 우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왔을 때 이 나팔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 닫고 있고 침묵하지 않는 여러분 나팔입니까? 한번 새해 첫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팔을 부는 자이다 라는 말씀, 새해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 중순이나 10월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새해를 맞이하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새해가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새해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가을절기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맨화 영성 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장맛비처럼 내리는 2019년이 되도록 제가 블레스드 라는 이 색칠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저의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알려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180여 개의 동영상이 있고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크고 작은 동영상, 그리고 생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